플랜토피아 들꽃입니다. 예쁜 햇살 받으면서 오늘 오프닝 열어둔 제라늄은요, 보니페이스 버터플라이입니다. 머리통을 아주 큼직하게 키우더니 꽃잔치도 아주 실하게 하고 있어요. 이 제라늄은 제가 2019년도부터 키웠어요. 처음에 삽목으로 시작을 해서 작은 제라늄이었다가 한 해 한 해 나이를 먹더니 이렇게 보기 좋은 외목대 제라늄으로 자랐어요. 올해는 유독 머리통이 너무 커져서 목대가 살짝 흔들리기도 해서 이 꽃잔치가 끝나면 조만간 머리 미용을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제라늄 삽목이들로 제가 외목대를 어떻게 키워나가는지 보여드리려고 해요. 제라늄 외목대 키우기 어렵지 않으니 영상으로 확인해주세요. 이 커다란 머리통을 받치고 있는 이 예쁜 목대, 제가 또 목대 부심이 있잖아요. 보니페이스 버터플라이는 사실 목대가 많이 굵어지는 제라늄 스타일이 아니었어요. 그래도 꾸준히 다듬어 주면서 만들면 이렇게 예쁜 외목대를 만들 수 있어요. 외목대의 대갈공주라 예쁜 수영이라 눈이 가지만요, 저는 저 빨간 꽃대 줄기, 저 꽃색과 똑같은 줄기가 시강이에요. 정말 너무 예쁘지 않나요? 시크한 검정색 잎에 핑크꽃, 이건 너무너무 시강이죠? 제라늄 블랙 맘마. 오늘 제가 보여드리는 꽃들은 왠지 다 진달래 같은 느낌이 나네요. 봄이라 그런가 봐요. 블랙 맘마도 아주 예쁘고 풍성하게 자라서 꽃잔치를 아주 시원시원하게 하고 있는데요. 이 아이도 잎에 덮여서 그렇지 자세히 보시면 외목대랍니다. 키가 좀 작은 외목대? 외목대 수영은 시간을 좀 공들여야 만들 수 있는 수영이라서 오늘은 작은 삽목이들로 어떻게 외목대 수영 시작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저희 집 쪼꼬미 외목대 후보들이에요. 아직은 엄청 쪼꼬맣죠? 작은데도 이렇게 요즘 봄이라고 꽃 올리기 바빠요. 너무 예쁘죠? 이렇게 작을 때부터 외목대 관리를 하는데요. 이렇게 화분이가 시원해지도록 잎을 다 잘라줘요. 화분이가 시원해졌죠? 이렇게 키성장을 독려하면서 잎을 정리해 주시면 줄기가 길쭉하게 자라거든요. 그럼 서서히 서서히 내가 원하는 수영의 모양으로 잡아가시면 되세요. 작아도 꽃 피고 잎에 물 들이고 할 건 다 하죠. 이렇게 작은 시절 거쳐야 대품도 나오고 크게 크게 자라니까요. 작을 때부터 예쁘게 관리해 보세요. 이렇게 예쁜 제라늄 꿈나무들이 완성되셨다면 한동안은 내가 원하는 키로 자랄 때까지 꾸준히 잎 정리를 해주시면서 키를 많이 자랄 수 있게 도와주시면 되세요. 키가 완성되고 나면 그 다음이 머리통을 만드는 과정인데요. 그 과정은 다음에 또 한번 영상으로 올려볼게요.
우리 예쁜 꿈나무들 너무너무 예쁘네요. 이 녀석들의 1년 후, 2년 후 얼마나 멋지게 성장할지 그 모습을 기다리는 것도 제가 좋아하는 과정이에요. 이런 Y자 수영. 이런 Y자 수영은 한쪽을 잘라서 외목대를 만들기도 해요. 근데 저는 이 제라늄은 이대로 키워서 머리통 예쁘게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해요. 제가 외목대 수영을 좋아하는 이유는요, 물론 예쁜 목대랑 머리통도 너무 좋아하는데요. 일단 화분 흙 위가 시원해지기 때문에 관리가 훨씬 더 건강하게 관리가 되는 것 같아요. 제니다운 잎이에요. 너무 예쁘게 물들죠? 작은 한 송이여도 꽃색 너무 예뻐요. 작아 보여도 저희 집 묵은통이거든요. 워낙 작게 크는 종류예요. 꽃색도 너무 예쁘고 골드잎이고요. 너무 덥수룩하게 자라난 도브 포인트 오늘 정리할 거예요. 예쁜 목대인데 가려져서 목대에서 자라난 겨슴부터 제거를 해주고요. 줄기 정리를 하기 전에 꽃대부터 정리해요. 자른 후에 가지가 자랄 사이즈까지 생각을 해서 키를 정리해 주시면 되시고요. 겨순이나 이런 것들이 남아있지 않도록 가위질을 하신 후에 꼼꼼하게 겨순까지 다 꼬집기를 해주세요. 겨순이 살아있으면 가지치기를 했기 때문에 살아있는 겨순이 힘을 받아서 그 겨순만 열심히 자라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꼼꼼히 한 번씩 손을 대주셔야 하는 거, 이게 가지치기의 가장 중요한 점이에요. 당장은 줄거리만 남았지만, 전 벌써 예쁜 모습이 머릿속에 그려져요. 이렇게 애정을 담아 키운 제라늄들은 이렇게 소복소복 예쁜 수영으로 자라게 돼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면은 너무너무 만족도가 높아져요. 앞에 작은 삽모기 중에 Y자용 수영을 보셨어요. 지금 보여드리는 이 엘라니즈 르네가 지금 제게는 이렇게 두 갈래 양갈래로 뻗친 V자용이에요. 오히려 Y자용보다도 안 예쁜 수영이긴 한데요. 이걸 꾸준히 머리통을 만들어서 키웠더니 이것도 나름 매력이 있는 수영으로 자랐어요. 꼭 외목대가 정답은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꽃볼이 둥실둥실한 이 제라늄은 아일린 낸시예요. 꽃볼이 너무 예뻐서 제가 항상 손부터 들이대는 꽃반지 주인공이고요. 이 친구는요, 외목대가 아니에요. 뿌리에서 올라온 겨순부터 줄기까지 다목대인데요. 목대가 여러 개인 다목대인데요. 다목대 제라늄도 저는 저렇게 화분 위를 잎이 덮이지 않도록 관리를 하는 편이에요. 그러면 통풍이 잘 되고 관리가 더 수월해져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어요. 꼭 외목대가 아니어도 제라늄은 예쁘게 키울 수 있다는 거 아시겠죠? 이렇게 다목대로 키워도 예쁘다는 걸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목대는 포기가 안 돼요. 그래서 꼭몇 개씩은 이렇게 예쁜 수영의 외목대 제라늄을 만들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다제 마음 같아서 외목대 제라늄을 만들고 싶어 하시는 거죠? 이렇게 예쁜 꽃을 보면 수영이 무슨 상관이에요, 그죠? 그치만 수영까지 예쁘면 정말 금상첨화겠죠? 제라늄이 1년 중 가장 예쁜 시기이죠?
봄맞이 제라늄들 예쁘게 꽃 구경하시고요. 수영도 예쁘게 예쁘게 다듬어 보세요. 오늘 저는 영상 여기까지 준비해 봤습니다. 다음에 또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